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시큐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21일 오후 2시 50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라운시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기기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금융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모바일 백신과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모바일 단말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C 보안, Non-Active Access 솔루션을 의미하죠. 그리고 국제 생체 인증 표준 FIDO 기반 생체 인증 솔루션, IoT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 특히 모바일 보안 솔루션 4종, 그러니까 모바일 백신과 모바일 암호 인증, 가상 키보드, 모바일 단말 관리를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네, 지문과 홍채, 안면 인식 같은 바이오 인증 기반 FIDO 간편 인증 결제 기술을 개발했고요. 계열 회사인 라온 화이트 헷을 통해 화이트 해커 실무 교육을 했고, 정보보안 전문가 실무 교육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더루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통합 인증 시스템에 터치앤원패드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비쿼터스가 뭐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 유비쿼터스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유비쿼터스가 이루어지면 가정, 자동차는 물론 산 꼭대기에서도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정보 기술 산업의 규모와 범위도 그 정도로 커지게 돼요. 이로 인해서 현재 세계적인 개발 경쟁이 붙고 있는 것이죠. 네. 라운시큐어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을 심도 깊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글로벌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 여론 형성 속에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모바일 공무원증 체계 구축 완료 소식에도 반응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럼 라운시큐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652억, 네, 발행 주식수는 3792만 주, 유동 주식수는 3043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매출액 부분은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정도 증가했는데, 연구개발 투자는 이제 개발 인력 대규모 채용, 뭐 이제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개발 투자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판관비가 증가했고, 전환사채 관련 비용 때문에 이제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개발 투자에 힘을 좀 많이 줬어요. 요 라운시큐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소비세도 많이 둔화됐고, 막 이렇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역으로.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 강한 그런 사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상 참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네들이 보안 솔루션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뭐 블록체인은 해킹 안 되지만 거래소는 해킹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장차 이제 시작될 유비쿼터스가 시작이 되면은 장소, 시간, 구문 없이 다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터넷에 노출되는 정도만큼 해킹의 위험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시큐어의 어떤 그런 위치도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도 업무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라운시큐어 한번 보면은 보통 여기 딱 갔다가 밑으로 한번 꼬꾸라져 내린 다음에 고점 한번 그리며 이제 다 먹었네 하고 이제 내려앉으면 보통 원래 있던 주가대로 이제 돌아오르는 속성이 있는데,
라운지케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점 부근 때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제 보여줬다가 위로 한번 탁 치어 올랐어요. 고점 한번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저항선 때만 다시 한번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주봉 한번 보면은, 주봉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 그림이거든요. 여기 다 이렇게 횡보. 예. 네. 그러다가 지금 요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살짝 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한번 탁 솟구쳤다가 변동폭이 살짝 낮아졌어요. 이렇게. 좁아졌다는 뜻이죠. 변동폭이 좁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수렴한다는 뜻이고, 수렴한다는 뜻은 힘이 쏠린다는 뜻이에요. 힘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힘이 모이고 모이다가 위로 팍 튀어 올렸잖아요. 시원하게 전고점 돌파해버리고. 그러면 매물대 다 해소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요 시가만 좀 지켜주고 좋으면 될것 같고, 요 저항선 때만, 요 지지선 때만 이제 지지를 해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라운시큐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네, 가운데 라이브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매일 장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리딩을 해주신 요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월 19일 월요일이니까 요 월요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30분부터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이제 안내 말씀과 함께 주의사항, 뭐 공지사항 이런 것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일, 이제 4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도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쭉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4월 19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2245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 1150원 등으로 이제 대응한다 라는 이제 어떤 세부적으로 리딩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 보통 세 종목에서 두 종목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을 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